나라다란. 배 타고 가는 게 편하겠다. 자, 배 타고 화산파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파 쭉쭉 화산파 여기 아닌데 빰바바바밤밤밤 요쯤에다가 배 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라인을 쭉 가다 보면 화산파가 보이겠죠. 우리 모용목의 집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교봉 개방을 지나서 요 아래에, 근데 배를 너무 멀리 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따라다란. 무린 대회에서는 좀 한마공을 좀 써볼까 싶어요. 좀 빡센 애가 나오는 거 아니면. 무림첩을 보자! 라고 로봇처럼 말하는데 이 친구한테 무림첩을 주면. 근데 지금 그 호감도가 남봉왕이랑 정령이 올라있는데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습니까? 제가 알기론 둘 중에 하나만 뜬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 높은 것만 뜨는지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해마다 화산에서 무림 대회를 개최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소. 올해는 소림사의 현자대사를 초대하여 화산 농검의 심사를 맡을 것이오. 아미타불! 본인을 심사관으로 임명해주어 큰 영광이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올해도 예전과 같이 초대받은 영웅들이 자웅을 겨뤄 무림맹주로 임명되어 신장을 보관할 자격을 얻는 거요. 대회 개막을 선포하오니 도전자가 없을 때까지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요. 어느 영웅이 먼저 도전을 받겠소? 도전에 응할 사람이 없소? 내가 도전한다. 다음 도전할 영웅 없소? 전문이 도전한다. 라고 이제부터 무한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좀 짜잘한 애들은 빨리빨리 밀겠습니다. 그냥 한마공 두 줄이네 지금. 이것도 십성 찍기 전엔 약하구나. 신기하다.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다 조절이 돼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한마공 5급. 네, 전략 게임 맞아요. 좀 다른 게임이에요. 그냥 기존의 창세기전이랑은 많이 다른 그런 게임이라서. 자, 농구권을 빨리빨리 밀겠습니다. 어휴 정신없어. 6급 당문양. 이게 솔직히 중간에 나오는 서독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 제외하면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는 걸 노리고 하태충 하태하태. 이것도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상태구나. 미리 하나 매겨야겠네 진짜. 하태충 HP가 딱 1080이다. 내가 사고 싶은 1080. 단단다란. 자, 8급. 이 무공 대회에서는 무공을 하나 딱 껴두면은 그게 10성까지 바로 찍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4급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아깝네. 9급 다음 양소. 단단단. 이 중간에 함정 카드가 홍칠공이었나? 그 구양봉 말고 함정 카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자, 황룡 농구권. 하늘바람구름님 4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하늘바람구름님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인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농구권. 예, 매일 4개씩 주시는 분 맞아요. 좌행선. 이거를 기존의 그 야구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버전에 야구권을 10성까지 찍어가지고 무림대회를 휩쓴다 요런 느낌으로 보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좀 게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얘 누구지? 이거 누굽니까 이거? 아노 수미마생. 아, 금륜법왕. 아이구야. 아, 저 귀찮은 자식. 나도 비슷한 거 있다. 뭐야, 안 닿는구나. 이거 범위 있구나. 뭐야, 아, 맞았는데 버틴 거야? 농구권.
5천이라서 버티는구나. 야, 이거 나중 가면은 센 애들 안 죽는 거 아니야? 심사위원이 참가하면 이거 좀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심사하다 참가하고 있어. 쉬고? 이게 문제지, 이게. 이런 게 문제인데 한마공 써보자고요. 근데 얘한테는 안 돼요. 얘한테 장난치면 큰일 나서. 자, 이 친구의 위력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어 또. 제가 이 친구한테는 장난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공략한 영상은 지난 의천노린기 외전 개조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맞아, 주백통도 여기서 새거 개발해 왔다 하면서 얘도 힘들었어. 얘도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상대하고. 300 남았고, 자 이제 한마공 300이 남았으니까 10성 한마공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라가고 데미지는 1500. 이것도 애매하네요. 요거랑 농구권이랑 같은 수준인가 보다 지금. 그리고 이마행. 근데 마교 교주가 이런 대회에 참가해도 됩니까 이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 예, 농구권 없으면은 좀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그 약간 전략 게임이 됩니다. 다음은 누구요? 아무도 없어? 소엽에게 도전할 자가 없다면 무공의 천하 제일 명성과 무림 맹주의 자리는 이자에게 돌아갑니다. 축하하오. 이로써 무림 맹주가 되었으니 무림 신장을 보관케 하시오. 축한다. 소영제 축하해. 무림 대회를 끝마칩니다. 내년에도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오길 바라겠소. 천신만고 고생 끝에 군웅들 이기고 무림 맹주와 신장을 얻었다. 헌데 성당이 어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걸까? 또다시 찾아야겠군. 신장 획득. 그리고 새로운 엔딩을 보려면은 그 부적을 안 쓰고 깨야 되죠? 그러면 부적을 안 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신 엔딩. 근데 이미 스포일 당했어. 그리고 아마 농구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신엔딩을 볼 때 농구권을 쓰는 그런 시기겠죠? 내 배 어디감? 아, 농구권 없이 돼요? 그럼 그건 한번 그냥 해볼까? 아니 잠깐만, 여기가 무당이니까 저쪽 해번초가쯤에 있을텐데. 아, 이놈의 배. 이 게임은 역시 배 주차장소를 항상 동일하게 해야돼. 이렇게 자꾸 딴 데다 대고 그러면은 배가 없어져. 내 배 어디갔을까? 그 삑삑이라도 있으면은 찾기라도 하는데. 여깄다. 아, 자가용 주차가 이렇게 귀찮은 게임은 안 좋아. 암투 같은 거 없이 무림 대회만으로 인정해주네요. 예, 그 무림에서 제일 센 거를 인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존경을 담아서. 병력당. 따라란딴딴. 아, 그래, 대사 볼까? 안다, 안 보이는구나. 보여줘야 뜨는구나. 이건 무림 신장, 무림 맹주가 됐구나. 하하하, 과연 병력당이 제자답다. 신장을 나한테 주려고 찾아왔나? 뭐라고? 고생 끝에 손에 넣은 걸 달라고? 농담하시오. 뭐야, 주지 않겠다고? 자넨 필요 없잖나. 천만의 말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신장이다. 이걸로 성당을 찾아야 돼. 성당? 바로 여기다. 뭐라고? 여기가 성당이라고? 여긴 병력당이잖아. 부친이 당주로 계셨을 땐 성당이었는데 내가 계승한 뒤에 이름 바꿨다. 병력당이라 불리는 게 위풍당당하기 때문이야. 그럼 이곳을 떠나는 방법을 알고 있나? 그러니까 떠나는 방법은 간단해. 대문으로 나가면 돼.
내가 말한 뜻은 그런 게 아니라 태문으로 나가기가 싫은가? 또 다른 출구가 우리 발 밑에 있지. 하지만 부친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허나 무림 신장을 준다면 생각해보지. 이건 무림 맹주의 징표라 기념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지. 날 속이지 않겠지? 거짓말 같지 않은데 정말 돌아갈 수 있을지도. 좋다, 주겠다. 하하하, 나 공팔란 역시 위대해. 가만히 앉아서 모두 꿈꾸는 무림 맹주가 됐으니 이제 내 병에 안딸 자가 없을 거다. 근데 이렇게 주어서 받는다고 무림 맹주를 쳐주나? 요 부분은 저번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나는 다른 버전의 이소룡이다. 니놈이 14천설 다 모으길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니놈을 죽이고 니놈 행세를 해야겠군. 어떻게 된 거지? 또 다른 내가 있다니. 니놈은 죽어주겠어. 공팔란 이미 기절시켜 놓았다. 이제 얼굴마저 바꾼다면 흐흐 아무도 우리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 운영자가 감시할 수 없는 구조가 오히려 행운이었지. 자, 각오해라. 야구권의 위력을 보여주마. 야구권이라니, 그게 뭐지? 어째서 날 죽이려는가? 같이 협력해서 현실을 돌아가면 되잖아. 야구권을 모르는가? 야구권 없이 어찌 험난한 강으로 헤쳐나온 건지 의문이군. 야구권이 없다면 날 이길 수 없을 거다. 농구권의 위력을 보여주마. 자, 요 이벤트도 저번에 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농구권으로 바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신히 처리했군. 공팔라, 일어나라. 이제 출구를 알려다오. 응? 잠시,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보군. 좋다, 출구는 우리 발밑에 있다. 이건 성다르고 하는 열쇠다. 가져와라. 그리고 무림 맹주의 진짜 신물을 건네주지. 아, 천왕 부적. 오케이, 농열쇠를 얻었고 부적을 얻었고. 여기서 아마 기존처럼 책을 다 꽂고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꽂고 올라와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고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성당 지하. 이게 마지막 장면이지. 드디어 찾았군요. 아니, 여길 어떻게. 성당의 위치는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사부님께 들었어요. 누군가가 성당의 위치를 알아내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냈다는군요. 설마 방금 싸웠던 녀석인가. 많은 고수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알려줘서 고맙소. 아, 같이 싸워주는 건가 보네. 비비비 비설련 1400록 소서신협의벽원 비비비 비호외전. 원앙도. 비호외전이 왜 지나갔지? 아, 여깄다. 비설 설산비호 설산비호 연 연성결. 연성결을 내가 초반에 얻었나? 제일 처음에 얻었나? 아, 그러네. 두 번째로 얻었네. 연성결 천 천용팔부 제일 후반. 그리고 사 사조 영웅전. 사조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용히 살텐데. 백 백마소서풍 백마소서풍 녹 녹정기. 녹정기 녹정 여깄다. 소 소강호. 서 서검은 구록. 아, 손가락 아프다. 아, 너무 세게 누르나? 신 신조협력. 협 협객행 협객행 협객행. 의 의천도룡기. 이게 엔딩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이 새벽 늦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평일 새벽 늦은 시간. 자, 벽 벽혈검. 그리고 원 원숭이. 원앙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하는데 나가서 아 협객부 운전 아 협객부 운전 그러네. 이거는 3번 데이터에 세이브 하겠습니다. 4파로 에디트 한 다음에 그 4파 엔딩에서 남봉왕도 한번 보기 위해서. 네 맞아요. 저도 뭐였더라? 비설연천 400록 소서신협 의벽 앙떼가 좀 더 많이 해서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문이 열렸다. 이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기분이 이상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걸. 안 좋은 느낌이 드는군. 앞에 누가 있나? 하하하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넌 누구냐? 내 이름은 동방미명이다. 하하하 흑화 버전이네. 근데 왜 나를 막아서는 거지? 네 놈이 내 부모님을 죽게 만든 원수이기 때문이지. 무슨 헛소리냐? 난 네가 누군지도 몰라. 더군다나 네 부모님을 알 리가 없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들어줄 텐가? 이야기가 길어진다니. 녀석은 보통이 아니야.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좋아 들어주지.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벽사공주와 천이성이다. 천용교도 한몫했지. 벽사공주, 천이성, 천용교. 그치? 벽사공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천이성도 없었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죽을 리도 없었다. 벽사공주는 이미 죽었고 천이성은 내가 직접 멸망시켰다. 천용교는 나의 손에 떨어졌고 천왕과 용왕은 강시로 만들어버렸지. 나는 성당의 비밀을 조사하다가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너 이소룡이 벽사노인을 도와줬었단 사실을. 네가 없었다면 그는 벽사원법을 얻을 수 없었고 훗날 벽사공주가 되지도 않았겠지. 벽사노인이 대체 누구냐? 벽사노인은 바로 임평지다. 아니 이 대놓고 게임의 후속작의 스포를. 천용교는 성당의 비밀을 조사하고 이소룡의 무공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 이소룡이 없었다면 벽사공, 천이성, 천용교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소룡 널 죽이려는 이유다. 너는 어떻게 이 시대로 온 것이지? 난 어째서 무림에 떨어진 것인가? 시간 여행을 위해서는 성당 열쇠가 필요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천왕 부적, 그것이 바로 성당 열쇠다. 과거 천왕은 이 시대에 온 적이 있었다. 그는 초대 무림 맹주가 되었고 천왕 부적을 남겼다. 천왕 부적 안에 성당 열쇠가 들어있는 것이지. 네가 처음 게임에 접속할 때 사용했던 조이패드, 그건 성당 열쇠를 녹여서 만든 것이다. 미래의 너의 집은 바로 성당의 위치와 동일하지. 너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이다. 널 이용한 자들의 정체와 힘은 아직 나도 모른다. 넌 이 시대에 떨어지고 조이패드는 100년 후에 떨어졌지. 넌 성당 열쇠를 잃었으니 미래를 돌아갈 수 없어야 하나. 천왕의 안배로 인해 미래를 돌아갈 힘을 얻었군. 여기서 널 죽이고 천왕 부적을 파괴해주마 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뒤로 빠진 다음에 치면 되나? 농구권으로? 농구를 쓰기엔 뭔가 좀 그러니까 한 번은 보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좀 보자. 용왕 강시, 동방미명, 천왕 강시. 아 강시들이구나. 버프 한번 썼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저거를 농구권 한 방에 안 죽을 것 같은데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네. 이걸 써도 안 죽을 건데 아마. 역시 안 죽네. 그래도 빠지긴 하네. 이게 안 되네 이게. 요게 문제네. 이거는 뭐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는 쪽인가? 저거는 뭘까? 어떻게 잡는 걸까? 방법이 있을 건데 농구권을 써도 안 된다. 근데 안 써도 잡을 수 있다. 방법이 뭘까? 아무튼 스포 주의가 붙어야겠네요. 성당 지하. 딴딴다라다란. 일단 시작하면은 바로 이 녀석을 흡수를 시킬 수 있긴 한데 근데 저 옆에 있는 캐릭터가 그거네. 그 친구네요. 그 뭐냐. 이거 안되네. 나면이네. 나면 흡수는 아니고 일렬기로 때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HP가 죽일 수 있을만한 HP는 아니었고 한방에. 이거의 공략법은 뭘까요? 이것도 분명히 뭐 요런데 대기를 타면은 되는 위치가 어딘가 있을건데 아직 잘 모르겠고. 버프를 썼고 여기서 대기 상태 농구권 두 방이면은 좀 많이 달긴 하겠는데 모르겠네. 3G 신작의 북추도 나오더군요. 아 뭐 협격포 운전 같은 거요?
이게 뭐 어떻게 잡는 거지? 일단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 하락군엽전 제가 보기에는 연희갑이랑 그 의천검이 맞을 것 같고 의천검으로 경공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경10이죠 이거랑 연희갑이 있어야 되고 일단 없고 그 다음에 999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쳐서 힘들어진 것 같은데 농구권을 써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그러게 남현은 잘 등장은 안 하는데 부추만 그렇게 미네 자 방법을 생각해보자 일단 둘 다 한 대씩 맞으면 죽어 뒤로 한번 빠지고 대기를 타는 건 맞아 근데 이 뒤가 안 돼 버프를 썼고 버프를 썼으니까 엄청 멀리 오겠지 일단 농구권으로 그냥 끝내는 방법은 대충 뒤로 한번 빠진 다음에 쓰고 아, 안 되네 아 버티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 뭐 뒤로 한번 빠져가지고 쓴다든가 뭐 그럼 될 것 같은데 아 북추가 이쁘다고요? 왜 이쁘게 돼있지? 아무튼 이러면 그냥은 될 것 같은데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지 얘는 피가 조금만 달아도 이렇게 뒤로 빠져서 버프를 쓰는 거 볼 때 뭘까 한 대 때리고 아니야 이건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흡성대법을 써야 되는 건데 야 어렵다 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맞죠 근데 병력탄도 그 염기한테 썼을 때 데미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정도가 아니었어 분명 염기가 아니었고 누구였지? 어쨌든 아니었고 아 08라 말 걸라고요? 헐 뭐 암기 방어 같은 게 따로 설정이 되나? 08라를 말 걸라고? 자 일단 죽겠습니다 야 그래도 머리 좋으시네 바로 암기를 생각하시네 어떡해 공격탄을 얻을 수 있단 말이지 08라 출세했다 아이 또 특수 대사도 따로 있네 난 무림 맹주다 나 08라 출세했다 라고 하는데 어? 안되는데? 얘 혹시 뭐 버그 아닙니까 이거? 딴딴 뭐 이런데 한 번 더 나온다든가? 안되는데? 안됩니다 왜죠? 왜 안되는거죠? 왜 안되는거지? 초석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아 제시 님 제시요 안돼요 님 제시 뭐야 제시한 다음에 다시 말 거니까 됐어 그러네 근데 이건 알기가 너무 어렵다 병력탄 획득 다시 해볼까? 뭐라 그랬지? 아 응 초석이잖아 병력탄을 만들어내려고 알겠다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3개 자 3개로 한번 해볼게요 오 신기하긴 하네 병력탄으로는 킬이 나오나? 그리고 지금 암기가 높나 내가? 오우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오게 만듭니까? 근데 이거 도룡도 있어야 되네 도룡도랑 연희가 비싸야겠는데 이거 일단 풀로 다 채우고 다시 한번 해보고 지금 제가 금사 갑옷이라 조금 후달리는데 적당히 맞아야 되네 같이 근데 연희갑발이 지금 좀 크긴 해요 연희갑이 없는 게 좀 많이 크긴 해요 확실히 원래 있었더라면은 저것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나올 건데 그게 없어서가 좀 크긴 한 것 같아
아, 960도. 예. 그것도 맞아요. 예. 960에 연이갑. 그렇게 두 개가 지금 많이 큽니다. 여기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고, 고마지가 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 어이, 와, 야야야, 한 방 눌렀다. 아씨. 어차피 회복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한번 채우니까. 실수했는데. 네. 이때부터 적정거리 유지. 여기서 그냥 쓰는 게 낫겠다, 일단. 제자리가 날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애매해, 데미지. 살짝 넘을 것 같아, 이러다. 57. 불안불안하게 나오네. 둘 다 맥댐 나오면은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연이갑이랑 피 999였으면은 아까처럼 다니면서 피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기각을 한번 노려서 칠 수가 있는데, 근데 중간에 치지는 못하니까 이게 시간이 딸릴까봐 좀 불안하네. 또 뭐가 있을까봐. 두 대 남았지 지금. 한 번 더. 2000. 끝났다. 자,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빠져서 하나 쓰고 오빵. 오케이. 오빵. 제가 오빠라는 거죠. 네. 오빵. 역시 저는 오빠입니다. 일단 구마지 잡는, 구마지부터 잡는 게 훨씬 낫긴 하다. 지금 때려보니까 더 빨리 죽으니까. 23. 12. 아, 이게 또 한 방 쓰는데 내력이 천이나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다 쓰면. 애가 고마지는 좀 착이라도 하면은 때리기라도 하지. 요런 그냥 끝이구나, 이때부터. 야, 어렵다. 이걸 찾기까지가 너무 어렵다. 딱 이걸 찾고 나면은 그냥 발로 그냥 뭐 무거운 장난쳐 가면서, 그냥 뭐 안 올린 무거운 같은 걸 쓴다든가 장난을 쳐 가면서 상대할 수 있는데, 찾기까지의 과정이 어렵네. 이때부터 뭐 독보검을 쓰는 게 더 낫겠고, 같이 때릴 수 있는 거. 근데 저 한번 채우긴 하네? 뭐 계속 해볼까? 아까 포션 안 썼나 보나, 처음에. 아무튼 알고 나면은 확실하게, 예, 아까 말했다시피 알고 나면 갖고 논다 라고 한 말이 맞네요. 아, 이건 내가 스스로 못 찾아낸다. 저번 건 그래도 열심히 찾아냈는데 요번 건은 스스로 찾지 못했다. 일단 그 아이템부터가. 아이템부터가 너무 생각 외였어요. 병력탄도 생각 외였고, 이거는 제가 스스로 못 찾았습니다. 와, 어렵네. 자, 일단 이렇게 끝났고 엔딩 한번 보겠습니다. 경험치는 11000. 널 죽이지 않겠다. 난 어차피 돌아갈 테니 괜찮겠지. 지금 이 공간에는 성당 열쇠가 두 개나 있다. 내가 가진 조이패드와 녀석의 천왕 부적이지. 두 개의 성당 열쇠가 성당의 힘을 흡수하니 녀석의 성당 열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또 웬 떡밥? 문이 왜 잠겼지? 이번에 정말 끝났군. 집에 돌아가야겠다. 어, 또? 이후 이소룡은 미래를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세계에 떨어진다. 그 이후의 일은 하락구녀천과 이어진다. 와, 야, 허허허허, 하하하하. 이 나머지 부분 똑같나요? 힌트가 도움이 됐나? 먹고 싶나? 자, 나머지 부분은 10대 고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 따로 건드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딱 끝내신 것 같고, 이 신 엔딩은 좀 급조한 엔딩이라 따로 건드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똑같네요. 그리고 히로인 엔딩 한번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장 획득했고 여기서 히로인 엔딩 보고
여기서 헤어지는군요. 아쉽네요. 같이 갑시다. 태엽은 너무 완벽한 분이라 제가 방해가 될 것 같군요. 아니요, 흑룡담에서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14천설을 모두 모으지 못했을 것이오.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겠소?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 짧네. 30년 후.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바꾸신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이제 아까 남봉왕 에디트로 사파를 만든 다음에 남봉왕의 엔딩을 한번 뭐 다른 게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30년 후에 오늘 낙양성의 거리에는 동상이 우뚝 서 있다. 그는 무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화적 인물이다. 그는 이미 갔지만 그의 평생 동안의 업적은 영원히 강호에 전해질 것이다. 또한 강호에 입문한 자들은 그의 모습을 영웅 삼아. 야, 어려웠습니다. 역시 이런 게 있어야 근데 매니아들이 도전할 맛이 나지. 아, 그러게. 게임 제작자 같아요, 완전. 게임 만드시는 예, 그런 거 같아요, 완전.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낙양성에 이소룡 동상이 세워지면서 이 이야기가 협풍으로 이어지고 협풍 전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김용 군협전 의천도룡기 외전의 신 엔딩이었는데 개조판 신 엔딩이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강종하고 다시 켜서 사파 엔딩 쪽에 남봉왕 엔딩을 제가 못 봤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들어갈 때 멘트를 이 이상한 기계가 미래로 돌아가는 장치군. 아프지 않겠지? 우리도 데려갈 거죠? 우리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요? 딱 이때 삘 왔어. 이런 거였구만. 아니 이런 걸 넣다니 헉, 대체 언제? 설마 잊은 건가요? 아, 그때인가. 일단 돌아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네요. 아니 졸지에 게임하던 청소년이 과거로 와가지고 이게 무슨 가족을 데리고 미래로. 자, 이렇게 남봉왕 루트까지 마치면서 의천도룡기 외전 개조판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어깨가 아니네요. 야, 그럼 이제 못 본 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맞죠? 정령소 엔딩을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추가가 되거나 뭔가 또 생기면은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정파 그리고 새 엔딩, 정파 엔딩을 안 봤네요.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된 정파 엔딩을 안 봤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봐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신 엔딩을 보느라 정파 엔딩을 안 봤네요. 저번에 했었던 거는 이제 그냥 사파 엔딩이었는데 사실 요번엔 정파 엔딩을 보려고 한 건데 신 엔딩을 보느라 정파 엔딩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남봉왕 그 다음에 신 엔딩 정령 요렇게를 봤는데 정파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정파를 보는 걸로. 다음에 뭐 이제 또 추가 되겠죠. 뭐 새로운 게 추가 돼가지고 그걸 같이 보면서 보면 되겠지. 자, 아무튼 의천도룡기 외전 개조판이었고요. 1995년작이고요. 간만에 또 재밌게 했습니다. 나중에 또 쿨타임 돌면은 그때 새로운 거 나오고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천도룡기 외전이었습니다. 끝!